안녕하세요, 동글쌤이에요. 이번 영상은 울 직원 태범군의 앞머리 만들기 교육 영상인데요. 앞머리 다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은 긴 머리에서 앞머리 새롭게 만들기는 어려우시죠.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쉽게 자를 수 있고요. 영상에서 키포인트는 앞머리 세 가지 스타일로 자르는 것인데요. 시스루뱅, 사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사이드뱅, 애교머리 자르는 방법, 얼굴 작아 보이는 앞머리 소물컷, 레저로 자연스러운 앞머리 만들기, 손 쉬운 앞머리 컷, 앞머리 만들 때 떨지 않고 자르기.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자르는 방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눈썹, 눈 중간 여기가 앞머리가 제일 이뻐 보이는 스타일이야. 그립을 말았을 때 그 우리가 어느 정도 잘라야 될 거야. 이 정도 잘라야 되겠지, 올라가니까. 자, 눈 정도만 자를게요. 자, 눈 정도. 자, 이 정도 잘랐지, 그치? 여기서 어떻게 하냐, 시스루. 여기서 앞머리 삼각의 모양을 땄잖아. 여기 삼각의 모양을 같이 가지고 와. 여기서 여기도 1cm 가지고 와서 말 그대로 손은 가만히 있어. 코 중심을 잡아서 머리를 여기서 그냥 약간 오려만 주면 될게. 어때? 아, 오셨어요? 여기도 오려 주기만 하면 돼. 자, 가져가. 여기도 똑같이 1cm, 여기도 똑같이 1cm를 가져가. 자, 똑같이 1cm 가져왔지. 여기 똑같이. 자, 물을 뿌려줘야 돼. 자, 물을 또 뿌려줘야 돼. 물을 뿌렸지. 1cm 가져왔죠. 여기도 1cm 가져가. 똑같이 손, 왼손 어디? 코. 여기 앞머리 있지. 코에 있어. 코에 그냥 머리를 가져와 잘라주면 안 돼. 자, 여기도 어디 코? 그냥 긁어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어때요? 여기는 자르는 게 연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만. 그치. 여기서 연결만 해서 어떻게 한다? 여기도. 아까 어디로 걸었지? 코. 그렇지, 코. 여기 있지. 코 소에서 머리를 가져가, 이렇게. 자, 막 파먹지 말고 살짝 날 좋은 걸 해야 돼, 그치. 그럼 다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애교머리가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치를 옆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빼보세요. 빼면 여기가 앞머리 딱 모양이 나올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이 정도 연결 모양이 나오네요. 그럼 여긴 귀들을 넘겨. 코 맞지? 자, 코로. 자,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자, 어때요? 어때? 딱 모양이 나왔지? 여기서 또 다시 이제 애교머리. 여기 또 얼굴이 좀 작아 보이게, 애교머리. 똑같이. 자, 여기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똑같이. 똑같이 가. 어, 여기 딱 모양이 나온다. 얘는 가발 이거네. 딱 모양이 나오네. 여기 이 모양이 나오네. 자, 이 머리가 저 애교머리가 되는 거야. 이건 되게 쉽게 지금 자르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여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아까? 여기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코로 가줍니다. 코 이쪽으로 와서. 자, 약간 긁어내면서 살짝 이렇게. 자, 잘랐죠? 그거 어떻게 돼요? 자, 모양이 나와, 안 나와요? 자기만의 앞머리가 딱 있거든요. 자, 이쪽은, 얘는 여기네요. 자, 코로. 자, 이 느낌이 시스루 느낌이야. 이 느낌이. 이게 앞머리인 거야. 이게 앞머리야. 이걸 어떻게, 이거는 앞머리가 아니야. 옆머리라고 생각해야 돼, 옆머리. 넘어가지, 이렇게. 이건 옆머리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머리.